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의 변수로도 꼽혔던 검찰 고위직 인사 오늘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사단이 유임되거나 보강되거나 전면 배치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는 윤석열 사단 전면 재배치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 검사장이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송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엔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2017년 다스 의혹 수사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강단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 비리를 수사하고 여의도 정치인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습니다. 김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유철 검사는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측근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 센 칼잡이를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기지 않는다며 정적 제거하고 야당 탄압하는 데 인사권 남용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뀐 검사장은 7일 부임하고 이후 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가 단행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